이렇게 당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수플렉스. 저 아, 목만 잡으면 반칙이라고 했잖아. 그쵸? 근데 만약에 목이랑 팔이랑 이렇게 잡았어. 만약에 이 동작이 딱 나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. 네. 수플렉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싸우다가 손이 혹시라도 이렇게 좀 올라갔을 경우에 이 오버훅을 껴줘야 돼요. 오버훅. 강남구청 5분거리 레슬링, 복싱, 주짓수, 격투기 극복해라. 자, 안녕하세요. 얼굴처럼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서령 김영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코치 정은주입니다. 네, 자 오늘은 아마추어 시합에서 꼭 이런 장면이 나와요. 아마추어 격투기 시합에서 진짜 꼭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장면이 나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헤드락이라고 하는데 코치님은 잘 못 봤죠? 아직 그 격투기 시합을 많이 못 봐서. 네, 아예 모르겠어요. 진짜 많이 나오는데 자 어떤 상황이냐면 막 이제 막 싸워요. 싸우다가 이렇게 엉킨단 말이야. 크린치가 돼요. 근데 여기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. 이 목만 잡는 이 헤드락 상황이 많이 나와요. 네, 근데 이 상황은 그 아마추어 경기이기 때문에 진짜 많이 나오는 거고요. 프로 경기도 여자 선수들 경기에서는 조금 나와요. 자 아마추어 경기이기 때문에 이 동작들이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레슬링에서 이 동작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? 만약에 봐봐 코치님이 그 아마추어 아, 목만 잡으면 반칙이라고 했잖아. 그쵸? 근데 만약에 목이랑 팔이랑 이렇게 잡았어. 만약에 이 동작이 딱 나왔다라고 하면 오케이. 막 이렇게 싸우다가 크린치가 돼요.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. 네. 수플렉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싸우다가 손이 혹시라도 이렇게 좀 올라갔을 경우에 이 오버훅을 껴줘야 돼요. 오버훅을 껴줘야 상대방이 내 옆으로 돌아오지 못해서 네 돌아왔을 경우에 내가 엉덩이를 이렇게 네 이렇게 됐을 때 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손이 오버훅을 껴줘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내가 상대방이 내 엉덩이를 뒤로 빼줬을 경우에 상대방이 내 뒤로 못 오고 수플렉스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근데 이거를 가만히 이렇게 둔다. 어떻게 되는 거죠? 자 이렇게 당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수플렉스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수플렉스를? 네 오케이 제가 이제 쓸 거예요. 만약에 이렇게 됐죠. 자 1번 그립을 잡습니다. 상대방이 헤드락을 건다고 해서 그거를 당황하지 마. 이거는 뭐 아프거나 뭐 쪼르거나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. 그 다음에 2번 무릎을 벌려요. 아랫배가 딱 들어가야 돼. 그 다음에 3번 상대방을 이렇게 아랫배 위로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. 여기까지만 되면 성공입니다. 예, 네, 여러분들 이거 그 체육관에서 매트에서 그 파트너 샵 아닐 때는 쓰지 마세요. 이런 보조 매트가 있을 때만 쓰세요. 지금 이 보조 매트 있는데도 아프거든요. 코치님이 해가지고 이제 제가 조금 멋있게 써볼게요. 날아가 준비됐어요? 자, 1번 그립 잡는다. 2번 다리 벌린다. 그 다음에 아랫배 올린다. 여기에서 다 똑같은데 여기서 아랫배로 약간 퉁 튕겨준다는 느낌으로 해버리면 이제 수플렉스가 되는 거죠. 아무리 꽉 잡아도 꽉 잡혀도 상관없어. 그립 잡았어. 다리 벌렸어. 아랫배 들고 여기서 꿀짝. 아마추어 시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만 정신 차려. 아마추어 시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잡혔을 때 그냥 무조건 테이크다운 해서 여기 뭐 파운딩을 한다든지 암바를 건다든지 이렇게 이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걸 쓰면 안 돼요. 머리를 잡으면 안 돼요. 그냥 무조건 넘어가요. 이렇게 머리 위로 가지 말고 이렇게 오버훅을 낀다든지 상대방 목을 잡는다든지 이걸로 돌아와줘야 됩니다. 여러분 이거는 레슬링 기술이에요. 레슬링을 안 배우시면 이 헤드락을 이렇게 머리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. 약간 본능인가 봐요. 그래서 레슬링 주변에 레슬링 체육관이 있으시면 레슬링 좀 배우시고 그 다음에 격투기를 같이 격투기 그쵸? 네 그쵸? 네 여기 네.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MMA 시합 혹은 아마추어 시합에서 이기셨다면 그 꼭 구독하기랑 좋아요를 안 눌러주시면 이거 배신인 거예요. 네,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네 코치님 한마디 뭐 있어요? 아 그쵸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네 밀지마 씁니다. 네 아우 어떡해요. NG.